코로나 팬데믹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 경제가 회복되리라는 기대가 컸었던 지난 2022년.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이 겹치면서 국제정세는 불안해졌고 전 세계 경제는 뒤흔들렸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40년 전 인플레이션 파이터였던 폴 볼커 전 연준 의장까지 거론하며 지난 한 해 고강도 긴축 정책을 폈습니다. 지난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악재가 지속됐고 세계 경제는 이제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최악의 한 해였다는 불명예를 얻었었던 지난 2022년을 지나 새해가 밝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인 올 초 신년사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11번이나 강조했는데요.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절박함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큰 위기 없이 이번 파고를 넘길 수 있을까요?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 리세션의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번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투자의 묘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세션의 시대의 투자의 묘수는 오늘 설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투자의 묘수를 찾기 위해서 투자의 고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 박진희 부장, 아스트라 자산운용 김장렬 리서치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우리 증시가 안개 속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연초에 최악을 거치고 일단은 최악의 부진을 좀 떨치면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보여주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앞날을 가늠할 수가 없는 지금 2023년 이 시점입니다. 짙어지는 아래 공포, 리세션을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과연 이 리세션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는 투자자들인데요. 투자 해법에 대해서 찾기 위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좀 들어볼게요. 일단 상반기에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박진희 부장님, 상반기 경기 침체 피할 수 있을까요? 상반기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사실 경기 침체가 뭘까요? 어느 정도 돼야 경기 침체일까요? 일단 뭐 일자리에서 좀 물러나고 직업이 없어지고 또 소비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 아닐까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이미?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경기 침체라는 게 각 국가별로 많이 달라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동안 10년을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네. 네, 고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일부러 좀 침체를 유도하는 형식으로 지금 계속 금리를 강하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그런 거죠. 죽기 바로 직전까지 몰아간 다음에 이제 살려내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강하게 푸시를 해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글로벌 다른 국가들이 피해를 강하게 입었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 계속 지금 감원 계속 이제 뭐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 뭐 메가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감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좀 경기 침체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공포감을 작년에 가졌었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걸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감원하고 비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뭘까요? 그 몸집을 좀 줄이고 현금 자산을 좀 늘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이미 많이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상반기 피할 수 없냐, 피할 수 있느냐 이거보다는 나는 이미 경기 침체인데 지금 우리 스스로가 좀 느끼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지금의 이런 경기 침체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부 체감적인 부분에서는 뭐 약간 최고 난도를 1에서부터 경기 침체 분위기를 1에서 10까지 본다라면은 지금 이미 한 8, 9부 능선까지는 느낌적으로 좀 왔다. 그래서 오히려 그 해소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올해 하반기는 좀 지나야지 느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뭐
물론 소비라든지 그다음에 또 기업들이 느끼는, 왜냐면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지는 부분들도 당연히 소비가 없으니까 뭐 매출도 없고 재고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가장 큰 위기는 좀 눈에 이제 가시화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그냥 뭐 우리가 아니야 아니야 아직 경기 침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으로 더 올 거야 더 크게 올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경기 침체냐 아니냐는 지나고 봐야지 솔직히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수치적으로 보면은 뭐 올 거다라는 느낌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사실은 이미 주가에서도 그렇고 기업들의 실적에서도 그렇고 이미 거의 피크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역설적으로 말하자면은 이미 느낌적으로는 경기 침체고 실질적으로 이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상반기 중반기를 지나면서 실질적인 수치적으로는 해소가 될 수 있겠지만 체감적으로는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신다면 이미 당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피할 수 없느냐 피할 수 있느냐보다는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느냐 이게 좀 더 중요한 구간이 올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 침체가 우리 경제를 덮쳤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뭐 실적 같은 경우는 본부장님 지난해 네. 하반기부터 네. 사실 많이 꺾였고요. 삼성전자를 그렇죠. 봐도요. 네. 어닝쇼크 이런 얘기들을 3분기부터 해왔었고 그리고 수출도 많이 부진했고요. 근데 올해 전망에서는 일단 또 그동안은 좀 보복 소비가 있었다면 소비 차원에서도 올해는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런 국면을 지나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상반기 경기 침체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경기 침체의 그 선언은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것 비슷하긴 한데 지금 상반기는 수치적으로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3분기나 4분기에 선언은 그때쯤 할 것 같아요. 후행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지금 피할 수 있는 상반기는 피하는 꼴이 되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니까. 피하는 꼴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의미가 없다. 어차피 하반기 가서 올 거니까.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굳이 얘기하면 하반기에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작년에 연말이나 아니면 하반기 4, 4분기 때 많이 감원하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만두신 분들이 다시 구직해야 되고 누적한 저축 같은 거 소비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는 시간차를 두고 나중에 아 진짜 소비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소비를 많이 안 줄였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중국은 다른 거고 중국의 마켓 리오프닝에서 중국이 한국 시장의 IT라든지 이런 것 리오프닝 그건 2, 3월 달에 가보는 거고 나머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은 이렇게 아까 사람들을 컷하고 협정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진짜 소비를 안 하는 적게 하는 그건 뭐 1, 2분기보다는 3, 4분기, 4, 4분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게 의미가 별로 있을지 없을지 저도 지금 의문이긴 한데 금리 인상은 그래서 전기 침체가 디클레어 되는 3Q나 4Q에 가서 그때 금리 인상을 멈추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도 그때쯤 멈출 것이고 그 경기 침체도 그때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저축한 거 다 소진하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 소견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 경기 침체를 선언하는 게 올 하반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상반기는 이 연준의 금리 인상도 계속될 것이고 네. 경기도 점점 더 하강하는 국면을 거치다가 결국에 우리가 침체를 맞이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박진희 부장은 앞서서 8분응선 정도는 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9분응선, 10분응선은 또 어떤 속도로 진행될지에 따라서 이 클라이막스가 언제일까. 경기 침체 클라이막스도 이미 좀 지났다고 아까 얘기를 해주시는 뉘앙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해서 올해 주식시장은 상저하고일까요? 상고하저일까요? 자, 이 두 가지 그 보기에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저하고 상고하저 어느 쪽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증시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일단 달러가 좀 약화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BOJ가 뭐 앞으로 금리 채권 금리 상단을 이제 밴드를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본 같은 경우 CPI가 지금 4%대. 이게 40년 넘어서만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잃어버린 30년 네, 40년 넘어서 40년 보냈는데 네. 40년 8개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어느 시점에서는 금리를 조금 만지작거릴 수 있는, 아직까지 뭐 아니다 뭐 그로다 총재가 그러곤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금리를 좀 만지작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그러면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금리를 올린다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엔화가 너무 강세로 가다 보니까 지금 거꾸로 모든 부분들이 좀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 그동안 좀 엔화가 약세였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달러가 다시 약세가 되고 엔화가 다시 강세로 가고 위안화도 최근에 그렇고 아시아권 통화들이 대체로 좀 강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달러 약세를 기반으로 해서 본다라면은 어차피 주식시장은 수급 논리잖아요. 그렇죠? 수급적인 면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시장 뭐 삼성전자 하인스 실적이 정말 눈뜨고 못 볼 정도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달려가고 있고 뭐 이미 이건 지난 일이야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지난 일이야라고 하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 안 좋은 거 알고 있어도 그냥 더 빠졌었거든요. 계속 급락했었는데 지금은 실적이 너무 안 좋은데도 뭐 이거는 뭐 알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자꾸 인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도 이번 2월 달에 뭐 한 0.25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25 정도 인상하고 상반기 중에 한 번 더 하고 그만 두 번 정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눈치를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4.5 그죠? 두 번 올리면 5.0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도표에서 한 5.1 정도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금리 상단이 보이는 수준. 국내도 3.5로 올렸잖아요. 근데 총재가 3.5 정도 그 정도면 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 뭐 상황에 따라서는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올리면 조금 무리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5를 상단으로 했다. 국내 증시도 이미 금리의 상단은 봤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금리에 민감한 주식 시장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의 트렌드가 그동안 금리 피해를 봤던 그다음에 경기 하강 쪽에서 피해를 봤던 그런 기업들, 성장주, 기술주들, 경기 민감주들 중심으로서 강하게 반등을 해오고 있는 것처럼 주시장 같은 경우는 좀 미래의 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선반영시켜서 그게 좀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가 다시 강해지지 않는 수준이 올해 내내 이어진다라면은 시장은 변동성은 있어도 다시 하강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번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에 한 번에 좀 시장 변동성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 타기? 올해는 상저하고냐 상고하저냐 이거보다는 파도 타기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박스 상단과 박스 하단을 만들어 놓고 변동성을 보이되 이 박스가 이렇게 약간 우상향하는 박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이렇게 내려가는 박스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박스? 그래서 저점을 조금씩 올려가고 고점을 조금씩 올려가는 그런 박스권 우상향의 흐름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2023년 증시 본부장님은 상저하고로 보시나요? 상고하저로 보시나요? 근데 지금이 중간이에요. 중간이요? 네, 원래 그 연초에 연날에 작년에 올해 봤을 때 네. 2,100, 2,000까지 보신 사람도 있고 최고가 2,700 정도잖아요. 그중에 2,350인가요? 그 정도잖아요. 중간이죠. 중간에 시작해야죠. 중간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잖아요. 상반기 때. 난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중간에서 네, 중간에서 움직인다고요? 뭐 내려가 올라가봤자 2,550, 내려가봤자 2,250으로 한 몇 개월 더 가고요. 예. 그러다가 왜냐하면은 그 아까 금리 인상이 멈출 수 있다는 기대감도 거의 한 80% 이상 반영된 것 같아요. 그것도 반영됐어요. 경기 침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세게 오느냐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 확인될 때까지는 버티는 거죠. 빠질 이유는 없어요. 근데 경기 침체 안 와, 뭐 그렇게 올라갈 수도 없고 금리를 내려 그것도 아닐 거기 때문에. 중간 정도, 좁은 박스, 2100에서 25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중간으로 쭉 가다가 금리를 인하하게, 금리를 멈추겠죠? 멈출 시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경기 침체가 선언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러면 실업률이 뭐 3.5인가 그런데 그게 3.8, 4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게 넘버가 보이는 시점에 제가 봤을 때는 중간 가다 한 번 딥, 한번 빠질 것 같아요. 근데 그 따진다는 게 전저점을 가느냐 저는 전저점은 안 갈 것 같고요. 2100, 2050 이렇게 안 갈 것 같고 하여튼 한번 의미 있게 조금 빠졌다가 불이 나게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리바운드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약간은 제 퍼셉션이 있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정부 4조였는데 이번 분기, 다음 분기에 2조밖에 안 나올 거거든요. 근데 4분기 때 한 10조 나오면은 내년도 포캐스트 갑자기 올라가요. 근데 내년 포캐스트 10조가 나와 이렇게 내년에 50조, 작년에 42조였는데 올해 20조 됐다가 내년에 50조, 60조 되는 그 시그널은 9월달, 10월달 나와요.
아마 그때쯤에는 전 세계에서 그 아마 뭐 저기 리세션이고 이런 거가 발표되거나 다 인정하는. 근데 금리 저기 물가 저기 이제 사람들 실업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주가는 한번 빠질 것 같은데 전저점 2,100을 할 정도로 내려가기는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때문에 잘 많이 빠지진 않고 굳이 얘기하면 지금 중간이다. 반영이 많이 돼 있다. 반은 반영됐다. 좋은 거 나쁜 거.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가을에는 한번 빠졌다가 내년이 좋아지면 확 올라올 것이고 내년이 애매하면 조금 올라가다 말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중 딥 리바운드. 내년이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올해 실적 이런 부진한 실적이 또 반영이 되면 기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두 분이 뭐 비슷한 듯 다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박스권이 돼 변동성을 예상해 주셨고 또 한 차례 딥의 움직임을 예상해 주셨는데 뭐 만일에 시스템 위기가 발생을 한다면 작년 하반기에 뭐 영국발해서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만약에 뭐 국내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이 하단 2100선, 2200선 예, 2200선은 지지한다라는 전망을 해주셨고요. 만일에 이 박스권을 좀 탈출하는 상방 쪽에 어떤 깜짝 변수가 있다면 예상을 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전쟁 종료일까요? 그것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네. 왜냐하면 코로나도 처음에 잠깐 하다가 유행하다 말 줄 알았는데 계속 딥하게 왔잖아요. 그리고 전쟁도 시작하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막 전 세계가 더 안 좋았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를 정말로 되돌릴 수 있고 이 침체를 빨리 끝낼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면은 결국은 과거 3년 동안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뭔가 해소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것처럼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올해의 화두는 차이나다, 리오프닝이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네. 과거 미국향만 보고 쫓아왔던 그런 상황이 올해부터는 아시아, 중국 이걸 기반으로 해서 좀 그러니까 경제의 흐름의 축이 좀 바뀐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또 유럽도 상당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 유럽의 침체의 원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해소가 되면 안 좋았던 유럽 쪽도 좋아질 수 있고 그럼 달러는 더 약해지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또 시장의 유동성은 또 그냥 어디 가서 잠겨있기보다는 또다시 이제 돈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리스크를 찾아서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나 뭐 주식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권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두 가지 빅 이슈라고 친다라면 이제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과 그로 인해서 중국의 이제 침체 탈피하는 성장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부분들 최근에 또 유럽도 올해 성장 전망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게끔 이렇게 최근에 좀 기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 러시아 전쟁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국내 시장에서도 약간 그 러시아 종전 휴전 뭐 이런 거와 관련되는 기대감으로 또 움직임이 막 테마가 엄청나게 지금 막 돌고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이 러시아 전쟁이 가져온 인플레이션의 시발점이 여기였었거든요. 원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모든 게 지금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부진해서가 아니라 공급이 안 돼서 왔던 인플레이션이었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소되려면 결국은 러시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기미가 보이고 또 중국의 왕성한 소비와 생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침체 자체도 이렇게 딥하지 않게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으로 완만하게 터치하고 다시 돌아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 요게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이고 하나는 또 해소가 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 문제만 조금 좋아진다라면은 생각보다 뭐 시장이 조금 더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 주식시장을 가로막고 사로잡았던 여러 변수들 가운데서 그래도 새해 들어서는 뭐 전망을 밝게 할 수는 없더라도 그런 변수들이 하나하나는 좀 해소되면서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가벼워진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연말에 뭐 여러 포럼에서 저는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이나 러시아 문제가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면 그때 투자를 시작하자라는 신문 기사도 저는 좀 많이 봤었거든요. 네, 아마 뭐 유가가 내려가긴 할 겁니다. 네. 내려가려는 하는데 아까 중국이 또 리오프닝 하니까 이게 70불이 60불, 50불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는 유가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각이 다시 들어왔는데 러시아 이것이 해결된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인해서 그쪽에 더 플러스 효과가 얼마나 많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그 이제는 그 러시아는 이제는 설문조사하면 이제는 10년 내에 망하거나 아니면
망하기 싫으면 이제 협상하라 이렇게 나온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실제 대구라면은 러시아 복구, 우크라이나 복구 관련되는 주식은 실제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아직은 논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유가가 러시아가 해결된다고 해서 이게 70불이 50불 더해서 러시아를 죽일 것이냐,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그러면 우리 금리가 내릴 정도로 CPI가 확 떨어질 것이냐, 추락해가지고 그거는 조금 희망인 것 같아서 어쨌든 그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 중국이 리오프닝 효과가 2분기부터 본격화되면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쭉 가다가 하편은 상중 가다가 하반기 DB 얇게 나오거나 안 나오고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긍정적인 게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반영이 돼 있다 하는 반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가서 아까 경기 침체 정도가 진짜 쉘로우한지 0.5% 미국 1% 끝날지 혹시라도 1% 끝날지 그게 확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아마 주가는 그게 2300이건 2500이건 그때부터는 2900 이렇게 갈 소지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 판단을 아마 2월달, 3월달 FOMC 그다음에 4월 쉬고 5월이니까 그때까지 그거를 유가적인 측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해결되는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중국이 얼마나 강하게 되느냐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올 한해 두 분도 정말 주식시장을 초집중해서 지켜보면서 투자의 기회들을 많이 포착하기 위해서 노리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연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또 더 어려워졌던 게 연준 때문이었는데요. 연준도 뭐 어쩔 수 없었죠. 물가 상승을 너무 간과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좀 받다가 굉장히 가파르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11월에 4% 하고 나서는 이제 좀 속도를 늦췄어요. 50BP로 속도를 늦췄는데 시장에서는 김칫국을 좀 마셨었죠. 금리 인하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연준이 시그널을 주니까 그 얘기는 좀 들어가고 금리 인상을 멈추는 시기가 언제가 될까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연준에서는 계속 올 한 해 2023년에 금리 인하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올해는 뭐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터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인플레가 오고 또 이제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 때문에 또 계속 원자재 수입 단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이제 폭발을 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의 이제 시그널이 됐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공급보다 수요가 강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생겼던 부분이 아니라 사실 공급이 너무 안 돼가지고 수요를 할 수가 없어서 생겼던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빨리 잡으려고 금리를 계속 가파르게 올렸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과부하가 걸리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이 속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잡히고 나면 이게 천천히 올라가면 시장이 그걸 받아들이는데 면역 효과가 있는데 이게 쭉쭉쭉 올려버리니까 생각도 못했는데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던 부분인데 사실 연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올 만큼 올렸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CPI가 지금 12월달 CPI가 6.5 나왔었잖아요. 일단 시장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맞아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게 4월, 5월달 이렇게 1분기, 2분기 쪽으로 가면 거의 한 5%대까지 아마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연준의 금리, 미국의 금리하고 인플레, 물가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수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쪽에서도 본다라면은 더 금리를 막 올리고자 하는 욕구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비슷해졌기 때문에.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률을 많이 보기는 해요. 실업률을 많이 보는데 완전 고용이 뭐 3.5 정도라고 생각한다라면은 미국이 실업률 근데 이렇게 지금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더 찾는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은 거잖아요. 그건 이제 트럼프 때부터 그 이민 정책 이런 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이렇게 고용이 출중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소비가 출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금리를 올리는 원인이 됐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임금 인상 폭이 조금씩 임금 상승률이 조금씩 둔화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파월 같은 경우도 올해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를 조금 더 올려서 한 5% 정도까지는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더 올리느냐 마느냐 평행선을 가느냐 이 부분을 좀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없냐 있냐 이렇게 딱 이렇게 답을 나눠서 생각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올리더라도 눈에 보이는 시점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라는 점이 시장의 가장 지금 핵심이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그게 지금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시피 연준은
최근에 계속 거꾸로 이제 립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이걸 시장 누르기 위한 얘기들을 계속 해왔어요. 네.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미국은 더 올리더라도 5%에서 뭐 살짝 더 올라가는 정도 수준, 그렇다고 뭐 5.25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5.5, 5.75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는 솔직히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나올 수 있다라면은 하반기 끝 무렵쯤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 1, 2, 3분기까지는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완만한 상승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올해는 금리를 좀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떤 방송에서 그때 그 본부장님이셨나요? 만약에 네.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온다면 그건 경기 침체가 왔을 때일까요? 라고 했더니 답변해 주신 게 네. 그게 아니죠. 경기 침체를 연준은 원하는 거고요. 시스템 위기가 왔을 때 금리를 인하하겠죠. 네.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쩌면 미국 경제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를 찾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올 한 해 과연 금리 인하가 있을까 없을 것 같다는 쪽에 좀 생각이 기울기는 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 금리가 그 최종 금리 터미널 레이트가 5% 초반으로 진짜 되고 CPI 넘버가 5% 하회를 확실히 해서 한 두세 달 가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이제 가능성은 커지지만은 실제 그 연준에서는 2% 3% 금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최종적인 금리가 아니고 CPI에 넘버가 물가가 예. 있기 때문에 아마 크로스오버가 돼도 금리 인하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한 사람들이 잘렸다 하지만은 소비할 여력이 아직 있는 한 소비가 완전히 바닥나서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더라도 그게 오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베팅하고 있지는 않고요. 충분히 소비가 줄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강해서는 그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금리 기조를 쭉 봤을 때 올 상반기에는 채권 같은 안전 투자가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네. 있었어요. 채권, 네. 네. 예금, 금 네. 맞습니다. 같은 안전 자산의 투자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동의하실까요? 일단은 그쪽으로 많이 몰렸어요. 한창 이제 그 레고랜드 사건 터졌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채권 금리가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갔었거든요. 전단체 같은 경우 이제 전자단기 사채라고 그러는데 PF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하는데 이제 거의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세 달짜리 막 쪼개서 막 이렇게 팔 정도인데 지금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만 해도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그래도 한 5% 6%대까지도 계속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채권 같은 경우 지금 1년짜리 뭐 1년 반 이상 2년까지 해도 지금 어느 정도 AA 요 정도 나오면은 4%대 중반 아니면 4%대 초반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 순식간에 1% 이상 딱 다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아까 말씀드렸던데 뒤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금리가 끝이 보이니까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채권 투자를 만약에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면은 서둘러야 되겠고 그다음에 채권 투자를 하시려면은 기간을 짧게 끊어가기보다는 1년 이상, 2년 이상, 3년까지 길게 가져가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주식에 투자할 거야라는 돈이 아니라 뭔가 좀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자 해서 투자하시는 돈이라면은 길게 가져가야지. 항상 그래요. 채권, 주식, 부동산은 맞아요. 균형 있게 가져가야지. 맞아요. 극단적으로 부동산으로 우르르, 뭐 채권으로 우르르. 뭐 물론 돈이라는 게 그쪽으로 몰려가는 습성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그쪽이 다 답은 아니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몰려가고 나면 다른 쪽에서 답이 더 강력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채권 쪽으로 안전자산이라고 돈이 다 몰려갔거든요. 시중에 돈이 없어요. 통화량이 엄청 줄었어요. 그리고 증권시장에서도 거래량이 훅 줄었어요. 그죠? 거래 대금도 줄고. 근데 어때요? 시장은 더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빈집털이라고 해서요. 진짜 그런 식으로 뭐 쇼커버일 수도 네. 있겠고 정말로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한 주가의 흐름에서 이제 시장은 이 정도면 됐다 뭐 이런 심리도 일부 있었겠고 이 기업이 망하지만 않으면 이 가격이면 정말 싸다 뭐 이런 논리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반대편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어느 한쪽 금이면 금, 뭐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부동산이면 부동산 이런 쪽으로 몰려가기보다는 좀 이렇게 안배하는 그런 투자가 항상 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필요하고요. 아, 채권이나 예금에서 고금리 상품이 좀 이제 막차가 떠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외국인이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2200선 삼성전자 5만 원 선은 좀 싼 것 같다라는 네. 시그널을 주긴 좋습니다. 그렇죠. 예, 상반기에 안전 투자 자산
안전 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실까요? 뭐 지금 그 부사님 말씀하신 거에 뭐 100%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차원으로 하고 포트폴리오가 귀찮으면은 철저히 말씀드린데 저가일 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가일 때 저가 생각했을 때 많이 재지 마시고 남들 조금 일찍 들어간 대로 들어가셔야지 돈을 보지 애매하게 하시면은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 애매한 상태에서 들어온 거예요. 달러가 1,400에서 1,250 되니까 1,300 이렇게 되니까 11월, 12월에 많이 온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 또 도착할 것이냐, 외국인을 빈지털에 한 거를 다 도착하면 안 되죠. 실적에 받침이 되고 진짜 테마가 있는 걸 잘 골라야 되기 때문에 매우 고르기 어려워졌어요. 진짜 쉽지 않은 장이 돼가지고 장 2,500 계속 가보십시오. 누구는 계속 5% 마이너스 5% 될 것이고 누구는 이 장에도 10% 15% 갈 거거든요. 철저하게 공부를 철저하게 해서 낮게 안 들어가면은 장은 그대로인데 나는 계속 빠지고 이런 패턴이 금리를 인하한다 가능성이 연말에 있기 전에는 이런 패턴이 한 가을 여름까지는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예외적인 종목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네. 우리가 포모에 빠져서 정말 그 낭패 겪으신 분들을 주변에 많이 봤는데요. 지금 역시도 너무 성급하게 공포감으로 내가 이거 안 사면 지금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보다도 채권도 좋고 주식도 좋고 다 좋지만 그 가운데서도 좋은 가격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네요. 달러 약세 구간에 접어드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계속 하단을 낮춰나가고 있는 달러 인덱스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올 한해는 차이나다. 아까 그 말씀도 해주셨지만 올 한해는 미국보다도 비미국 또 그 가운데서도 신흥국가 아시아 쪽이 좀 더 좋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먼저 좀 들어볼까요? 뭐 선진국이 뿌리째 흔들리지 않으면은 예. 작년보다 올해 봤을 때는 아시아 중국을 포함해서 아시아가 더 우리도 포함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폭이 30% 40% 갈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굳이 얘기하면 미국보다는 이제 그 신흥국 쪽이 더 낫다. 신흥국이 인도냐 베트남이냐 중국이냐 이게 달라지겠죠. 네. 부장님은 비미국이 올 한해 뜰 거라고 예상하실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과거 10년 동안 미국이 전 세계를 이제 주도했고 업종도 다 마찬가지고 빅테크 기반으로 해서 저금리 시대의 성장주들 중심으로 해서 미국 시장이 강하게 좀 시장을 리딩해 왔고요. 그걸 또 따라서 시장에서 또 지금도 그렇지 않나. 일단은 지금까지도 미국의 무슨 종목이 올랐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비슷한 종목이 오르잖아요. 그만큼 계속 이제 리딩 역할을 해줬었는데 사실 그 리딩 역할을 하는 과정 중에서 뭐 미국은 또 중국과도 무역 전쟁을 했었고 또 지금 뭐 러시아 전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미국의 대리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러시아 이제 힘을 계속 빼면서 계속 이제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고 그 과정 중에서 또 유럽이 흔들리면서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좀 계속 해소가 되는 과정,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달러가 저물고 이제 약달러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사실 그 돈들은 다시 또 미국 본토에서 나와서 이머징 시장 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국내로 들어왔다가 다시 또 이제 중국으로 회귀하는 과정 중에서 국내가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텍사스 연기금 펀드가 이쪽으로 오면서 또 이제 한번 시장에서 이제 시청 큰 것들이 올라갔었을 때처럼 네. 확실히 시장 수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시장이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내하고 뭔가 좋아질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움직인다라면은 미국보다는 좀 더 아시아권 이머징 시장 쪽에 기회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힘들 지금 주식 시장도 보시면 지금 주식 시장의 트렌드가 뭐예요? 안 망할 정도로 빠진 기업들. 정말 한 3년 빠진 기업들 아니면 장기 소외주들. 작년 1년 동안 막 계속 빠진 종목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막 강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항상 빠지다 보면은 제 가치보다 더 많이 빠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놔야 되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는 수준인데 지금 장기화된 코로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 전쟁 이런 걸 겪으면서 아시아 이머징권 이머징하고 이제 유럽권들이 다 그런 상태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안 좋았던 부분이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감과 이 폭이라는 걸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속도보다는 아시아 이머징 하고서 이제 유럽 쪽에서 좋아지는 속도 중국을 포함해서 그게 더 빠를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트렌드는 분명히 저가라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싸 보이는 그러니까
뭐 물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정신 차리고 나면은 실적에 다시 또 수렴하는 구간이 분명히 오겠습니다만은 그 실적을 논하기 이전에 너무 싸 뭐 이런 느낌이 지금의 이제 아시아권과 유럽권과 중국권 이런 쪽이기 때문에 돈들이 이쪽으로 계속 올라와서 올해는 어느 정도 조금 이쪽 시장 미국이 아닌 반대편 진영에 있는 쪽들이 조금 더 회복의 폭이 더 넓어지고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 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 한 해 시장을 이끌 만한 주도주는 크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인지 현재 시장에 주도주가 존재한다고 보시나요? 부재하다고 보시나요? 중국 리오프닝은 많이 말씀하셨고 제외놓고 한다면은 제가 지금 며칠 전에 들은 건데 에로베우라고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처음 듣습니다. 에너지, 로봇, 배터리, 그다음에 우주항공. 요즘에 그 에로베우라 하더라고요. 에로베우. 네. 그래서 에너지, 로봇, 배터리, 우주항공이 부상한다, 부상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방송에서 좀 말하기는 네네.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어쨌든 네. 그래서 에너지는 전에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서 리드를 할 것 같아요. 에너지는. 예. 그래서 하반기 근데 하반기 보면 주가 많이 갈 거니까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에너지. 그다음에 우주항공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갈 것 같은데 우리 경기 사이클 주식. 하반기 만약에 삼성전자나 한일이나 이런 쪽으로 경기 사이클 주식을 만약에 옮겨가면은 그때는 우주항공도 이익 시장이 나올 것 같고 어쨌든 에너지군 우주항공은 당분간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봇하고 배터리인데 배터리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많이 빠졌을 때 사들어가자 이런 말씀 드렸고 트레이딩이고 예. 예. 로봇은 제가 봤을 때 단기 정점인 것 같아요. 단기 정점이요? 예, 예.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뭐 투자해가지고 뭐 했던 그 주식도 포함해서 좋은 회사고 제가 커버했던 종목이긴 한데. 시가총액 옛날에 그 현대차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샀던 그 1조를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것 같거든요. 조금 오버하는 그런 것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봇은 좋은데 단기의 정점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에너지 우주항공을 장기적으로 보고 배터리는 낙폭과될 때 셀 업체 중심으로 한 1월, 2월 지나면서부터는 아마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도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주식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섹터인데요. 조금 이따 또 의견 주신다고 하고 시장을 이끌 만한 명확한 주도주는 나와 있다는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에너지, 로봇, 배터리, 우주항공, 단기 고점이 나온 쪽과 또 계속 모아나가야 될 쪽 분류를 해주셨는데 부장님은 주도주 지금 존재한다고 보실까요? 부재한다고 보실까요? 지금 시장은 주도주라기보다는 테마 장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미리 점을 쳐서 내일 올라갈 거를 미리 사놓지 않으면 절대로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 그냥 아침부터 그냥 급등이에요. 그냥 뉴스만 뜨면은 그냥 바로 네. 급등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걸 보는데 너무 약오르니까 그죠. 투자자분들이 실의에 빠지신 분들이 많이 화가 계세요. 나잖아요. 화가 나죠. 내 눈앞에서 막 정말 다 급등하는데 예. 왜 내 주식은 급등하지 않지? 내 포트 왜 이런가 하고 그죠. 당황스러우시죠. 어쩌다 보면은 아, 내 포트 중에서 버려놓은 거 하나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테마에 엮여가지고 급등하는 케이스는 가끔 있을 수 있는데 보고서 따라갈 수가 없는 지금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확실하게 안 잡히고 뭔가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줄 만한 대형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 주들은 그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수에 맞춰서 끌어올려놓는 하나씩 돌아가면서 끌어올려놓는 수준이고요. 그 과정 중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또 막 한쪽으로 몰려가고 쏠려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건 뭐 기사만 뜨면 그냥 다 급등이거든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주도주 장세라기보다 테마 장세라고 지금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올해를 떠나서 사실 2차전지 전기차를 봤을 때 지금 뭐 최근에 모 증권사에서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리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뭐 얼마 전 작년부터는 뭐 2차전지 쪽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죠. 중국에서도 소재 같은 경우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 늦어도 빨라도가 아니라 늦어도 2024년이면은 공급 과잉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원자재들 가격들도 빠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예. 생기고 지금 너도나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어느 업종의 고점은 너도나도 할 때거든요. 증설 러시. 증설이 막 러시 될 때. 수요가 앞으로 많아진대. 그러면서 증설을 해야 돼. 이러면서 증설 러시가 될 때 항상 그 고점이 나타나는데 지금 보면은 완벽한 고점은 아니어도 네. 2차전지도 지금 너도나도 합작사. 나도 여기 공장, 너도 저기 공장,
나도 리튬, 너도 리튬. 막. 근데 급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전기차를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데 공급망이 막혀서 예상보다 목표보다 많이 확대 못했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왔거든요. 지금 한다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잖아요. 예. 합작할 거야. 여기다 지을 거야. 저기다 지을 거야. 근데 사실 지을 거야, 지을 거야, 지을 거야 얘기한 거가 일단 시장에서 다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 짓고 나서 돌아가도 그거는 이미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반도체도 증설, 증설, 증설 했을 때 꼭지. 예, 제가 지난번에 다른 방송에서 이제 얘기하다가 다른 분이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PCB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 삼성전자가 PCB 수요가 너무 부족하다고 너 증설해, 너 증설해, 너 증설해, 나 사줄게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다 증설했더니 다 예, 그래서 다 컷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망했어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네, IT 커버하셔서. 그렇죠,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플렉스컴이라는 회사를 보고 있었는데 그것도 망한 거예요. 베트남에 공장까지 지었는데 맞죠. 그래서 이게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소재도 그렇고 부품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증설만이 마냥 좋진 않아요. 근데 이런 공급과 형상이 나타날 것에 대한 우려감이 없는 산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올해 그다음에 계속 부족한 산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실적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확실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올해도 계속 부각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많이 오르는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리오프닝이 화장품이나 면세점이나 항공기나 여행이나 이게 다 리오프닝은 사실 아니거든요. 여기서 시발점이 나오지만 극강의 리오프닝의 최마지막 단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이런 최강에 있는 높은 소비단에 있는 것들이 정말로 리오프닝이 끝자락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쪽이 아직까지는 건드려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만 가지고도 지금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극단적으로 1, 2분기에는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 저는 올해는 뭐냐 하면 작년까지 정말 안 좋았지만 나 살아있고 구조조정이 끝났고 올해는 작년보다 무조건 좋아져.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확실하게 날 수 있는. 여행 생각나는데요. 제가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게 여행하고 항공하고 요 두 개는 중국이 비자를 주든지 말든지 간에 결국은 주겠지만 무조건 좋아지. 전 세계 나라가 중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유럽도 가야 되고 미국도 놀러 가야 되고 지금은 동남아시아 추우니까 동남아시아 가야 되고 뭐 일본도 가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이쪽은 여행은 구조조정이 거의 완벽하게 끝났다. 살아남은 데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행 쪽, 그 다음에 항공 쪽도 마찬가지. 여기도 구조조정이 끝났고요. 진짜로 지금 이제 그동안 뭐 화물기로 썼던 것들을 이제 여객기로 바꾸는 그런 과정 쪽에서 지금 증편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 증편이 엄청 딸리거든요. 항공기가 부족해서 네. 항공기 열심히 만들어야 된대요. 비행기가 지금 엄청 부족하고요. 좌석도 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항공권 값이 두 배, 세 배,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풀릴 때까지는 저는 이쪽은 계속 좋더라고요. 이것도 풀릴 때까지 가면 돼요. 풀릴 때까지. 그래서 이쪽은 최바닥을 찍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처음에 저희 방송할 때 소비 얘기하셨잖아요. 양극화 얘기. 올해의 화두는 소비 양극화. 경기가 침체라면은 절대적으로 싼 것을 찾는 소비. 내지는 나는 경기랑 무관해. 나는 계속 좋은 거 쓸 거야. 비싼 거 살 거야. 라는 그런 소비. 그래서 소비의 양극화. 그래서 최근에 편의점들도 많이 올라왔었고 비실비실 되던 마트도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죠. 백화점은 다시 이렇게 키우고 있지만 그런 쪽으로 소비의 양극화에 오늘 올해는 초점을 좀 맞춰서 그 최악에서 벗어난 그래서 최근에 저가 화장품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를 벗는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화장품도 싼 거 써야 되는 거죠. 그러기다가 또 레이저 미용기기 뭐 이런 것들 뭐 임플란트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 마스크를 벗는다는 거 하나가 가져오는 게 상상보다는 좀 크다고 봐요. 중국 리오프닝에서도 다 해당이 됩니다. 중국 다 집에 갇혀 있었었는데 이제 이빨도 좀 치우러 가야 되고 마스크 벗었으니까 이것도 좀 땡겨야 되고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것도 좀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됐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뭐 물론 굴곡은 있겠지만 업황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업황이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가장 핵심 트렌드다.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테마를 잘 따라가실 수 있으면 테마도 보시고 또 죽었다가 깨어나는 구조조정 끝난 쪽에 대한 네네. 그러한 섹터 관심 있게 보시면서 또 뭐 모아나가는 쪽으로는 앞으로 이제 최끝단의 리오프닝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도 빼놓을 순 없다. 뭐 여기는 정말로 장기적인 투자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늘 뭐 녹화 기준으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동차, 그다음에 오늘 뭐 러시아 재건 테마, 아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상당히 많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자동차 가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전쟁이 일단 끝나면 러시아 쪽의 공장이 돌아갈 수가 있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완전히 멈춰 있었거든요. 러시아에서 자동차 많이 팔았어요. 그 소비가 이제 스톱이 됐었을 거잖아요. 이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LG전자나 삼성전자 이런 같은 경우도 러시아 쪽에서 팔던 가전 이런 멈췄던 부분들이 또 공장이 가동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테마 장세가 뉴스를 봤을 때 작은 종목들의 뉴스가 테마가 될수 있다면 올해는 큰 그림에서의 또 뉴스가 되는 그게 또 테마가 될 수도 있는 한 해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테마는 성장주가 코로나 시대 때 성장주는 전부 그거였었잖아요. 저금리 시대의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뭐 NFT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좀 황당무계할 것 같은 그런 성장주가 테마였다라면은 지금은 금리가 일단 고점을 찍고 앞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여기는 약간 황당무계한 성장주는 아니고 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성장주, 로봇도 그렇고 최근에 뭐 인공지능 테마도 마찬가지가 되겠다는 게이 정책 기반으로 한 성장주 쪽, 뭐 최근에 다시 뭐 플랫폼이나 게임이나 뭐 이런 것 쪽들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렇다시피 같은 성장주 안에서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나중에 꽂힐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쪽들로 다시 또 성장주의 그 리듬 좀 옮겨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올해는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무 맹랑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향후에 실적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악의 바닥을 보이고 올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쪽들에 초점을 맞춰주신다면 거의 모든 섹터가 될것 같은 느낌? 그렇게 보이네요. 네, 황당무계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생활에 더 빠르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실버케어 로봇을 첫 제품으로 출시한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 OpenAI,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이 회사, 챗 GPT 써보시고 놀라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 요구하면 그걸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생성테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이것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2조 5천억 원 정도 투자 지금 할지 말지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쪽에 대한 움직임도 지금 좀 예사롭지 않게 나오고 있네요. 마지막 이제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리세션의 시대, 투자의 묘수 정리해 볼 텐데요. 본부장님? 아, 예. 저는 좀 사람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주위 사람들, 지인 포함해서 한국의 지인도 있고 미국의 지인도 있는데 실질적인 소비가 많이 줄었다. 그러면 사시면 될것 같아요. 술안 마시던 사람 친구가 술 마시자고 찾아오고 그런 바닥인 것 같습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 많이 들었나요? 이래줘서.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경기가 이제 하강이다 그런 것이 이제 지표로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술 친구 찾고 혼술 놀고 뭐 나가기 귀찮고 아까 메타버스는 모르지만 게임하고 또 그렇게 자기 함몰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면은 아마도 그때는 바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주시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제가 애널리스트 요건 말씀드리겠는데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괜찮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제대로 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예, 새벽에 저녁 때. 그래서 애널리스트 리포트 숨은 진주를 찾으면은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국 항공우주 특정한 종목은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제가 임프레시브에서 느끼는데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뭐 SK스퀘어, SK스퀘어는 11번가 건데 삼성 하이닉스랑 똑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식에 대한 거는 리포트가 나오는 시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고 미리부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 촉이 나왔을 때는 바로 그날 사는 거예요. 신선한 리포트가 나오면 네, 바로 바로 사는 거죠. 주식을 근데 그게 매수해야 메이크 되는 거죠. 센스한지 아닌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던져주는 리포트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리포트가 한 서른 개 나오면은 한 두세 개는 있는데 있죠. 문제는 그거를 바라보고 분석해주고 해주는 사람이나 본인이 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기사 나오고 나서 2, 3일 뒤에 꼭지치고 15% 올라가고 사기는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제 지금 본부장님. 말씀드리는 건 그런 네.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갖고 리포트 찾아보시는 거 필요로 하시고요. 네. 주위 사람들에서 비관을 많이 빠졌을 때 제가 비관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약간 보수 얘기했는데 비관이 많이 빠지는 행동을 보였을 때가 주식시장에서는 큰 반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까요? 예. 뭐 저는 좀 약간 쇼트미래서 지금 아까 장이 약간 220에서 2200에서 2500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누가 이제 이제 술 마시자 이런 게 근본적으로 인디케이션이 달라지지 않으면은 손절 룰을 좀 짧게 잡으시면 돼요. 손절을 네. 10% 넘습니다. 5%에서
하면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 아까 뭐 채권도 얘기했지만 포트폴리오 가져가셔야 돼요. 좀 적게 먹더라도.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역발상에서 아 이건 괜찮았다 이런 거는 과감성 측면에서는 개인 투자가들은 한 5분의 1, 5개 중에 1개 정도만 그렇게 잡으시고 리스크를 관리하시면은 아마 장이 부장님과 저하고 비슷하지만 이게 확 내려가고 내려가서 계속 내려간다 이런 얘기는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 수익이 적절하게 시장보다 뒤지지 않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주변 지인을 봐라. 새벽에 준비해서 네. 리포트를 잘 보고 투자를 해나가자. 유연하게 대처하는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박진희 부장님은 이 리세션 시대의 투자 묘수 뭐라고 전해주시겠어요? 일단 뭐 저는 이제 뭐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아까 뭐 리포트 말씀 주셨는데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리포트를 좀 느끼는 그런 점에 대해서 조언 드리면 좋은 종목이 아까 말씀 주셨어요. 안 나오던 리포트가 처음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 리포트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 주가가. 근데 그 업종이 어느 순간 고점에 다다랐을 때 아무리 좋다는 리포트가 나와도 그 주식이 반응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고점이에요. 정말로 이 주식 좋아요. 괜찮아요. 빠져도 이 정도만 싸요. 더 사도 돼요. 그런데 주가가 반응하지 않아요. 리포트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매수 리포트 스트롱바에 나와도 반응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그 종목이 정말 꼭지다라는 느낌을 갖고 그 리포트를 좀 활용하시는 전략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아무리 안 좋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목표가를 하향 조정해도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그 종목을 사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조차도 안 좋아서 그 리포트를 매도 리포트를 내고 요새 매도 리포트는 별로 없지만 중립으로 내리고 뭐 난리를 쳐도 그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요새 계속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은 아무리 이렇게 반등을 해도 안 좋다라는 리포트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돌아봐도 재고 조정 더 해야 된다. 뭐 일단 삼성전자 공급자 단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도 있지만 사가야 되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도 아직 소진이 안 됐다. 그것도 많다. 이거 다 소진되려면 2분기까지 봐야 된다. 그런 리포트 100날 나와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다시피 이 리포트는 이렇게 거꾸로 좀 활용을 하시는 전략이 리포트는 좀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올해 가장 중요하게 지표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달러라고 보시면 좋고 환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환율의 변동성이 작년에 우리 시장을 가장 강력하게 짓눌렀었고 수급단에서 가장 안 좋은 역할을 해줬다라면 네. 이 환율의 안정화 속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안정되게 들어온다라면 작년과 같은 정말 무지막지한 하락장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급이 안정이 되고 환율이 안정이 되는 상황이 온다라면 조금 그 기업의 실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투자한다라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아무거나 막 사지는 않아요. 실적이 되는 기업을 사죠. 뭐 물론 처음에는 자금 들어올 때 패시브 자금으로 막 섹터별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막 사긴 하지만 결국은 실적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샀던 종목만 계속 써요. 예전에 샀다가 팔았던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을 다시 사지 엉뚱한 종목은 사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그들은 뭐 본인들한테 좀 익숙한 종목들을 좋아해요. 한국에 주식이 얼마나 많아요. 다 몰라요. 저도 다 몰라요. 요새 막 손님들이 이 종목이 올라갔네 뭐 저 종목이 올라갔네 전화하면 그런 종목이 있었어요? 제가 물어본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종목은 많아요. 하지만 그거는 뭐 개인들의 영역일 수 있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이기 시작하고 시장의 수급이 돌아오고 환율이 안정화되고 금리가 안정화되는 시점에서는 네. 확실히 실적에 기반을 두고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과거에 그들이 선호했던 종목들 위주로 사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거 과거에 외국인이 정말로 많이 좋아했던 건데 많이 팔았네? 근데 조금 바닥이고 올해 좀 괜찮아질 것 같네? 이런 거 선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올해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모든 섹터가 다 좋아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 전지하고 뭐 상대적으로 기대치가 많이 높아져 있는 방산 이런 쪽들은 조금 탄력이 떨어지면서 슬로우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대치가 있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조금 슬로우해질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정말로 조금만 좋아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저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섹터 불문하고 올해는 가격 메리트가 중요하고 그 가격 메리트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난 뒤부터는 다시 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반기에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돼서 지수와 이렇게 뭐 이렇게
균형이 맞는 주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지수 관련주는 당연히 지수 관련주인데 지수보다 밑에 있으면 지수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맞잖아요. 지수보다 오버되면 다시 또 지수 쪽으로 내려오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는 이 룰에 맞춰서 매매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균형점이 맞고 난 다음에는 외국인과 수급, 기관의 수급이 집중되는 실적주 이런 쪽들을 좀 집중하시는 한 해를 보내신다라면은 수익 면에서는 확실히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마냥 빠지지도 않고 마냥 올라가지도 않겠지만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한 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2023년을 맞이하면서 체감적으로 참 올 한 해는 잘 버텨야 되겠다. 정말 힘들 것 같다. 주변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셨는데요. 그런데 주식시장을 짓눌렀었던 이런 변수들은 하나씩 하나씩 해소 기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이제 리오프닝으로 회귀를 했고요. 킹달러 역시도 완화되고 있고 여러 원자재들의 가격들도 하락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지금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두시면서 많은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이 가운데서 내가 선점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고민해 보셔야 하는 것이 바로 올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가운데서 올 한 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동안 손실보셨던 부분들 만회하시고 또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좋은 수익을 맞이하실 수 있는 그런 2023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세션의 시대에 투자의 묘수에 대해서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 아스트라 자산운용의 김장영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